일시적인 구스피 주가 급등, 과연 경제가 회복될 신호인지, 아님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또 환율의 전망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감독입니다. 요즘 이벤트 행사 관련 영상은 안 찍고 왜 자꾸 경제 얘기만 하느냐는 주변 분들이 계신데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이벤트 행사 업계에 일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행사가 싹 다 취소됐어. 결혼식까지 연기되고 취소되는 마당에 누가 미쳤다고 행사를 기획하겠습니까? 뭐 기획사 대표들, 이벤트 관련 회사와 종사자들, 그리고 예술인들이, 연예인들이 손가락 빨게 될 처지입니다. 이와 관련된 특집 영상은 다음에 따로 준비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없는 마당에 말할 거리도 없고 지금 국민들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경제 위기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 그냥 제가 아는 정도로만 쉽고 편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공짜로 얼마나 좋습니까? 자, 요 며칠 미국 다우, 나스닥 증시 폭등에 더불어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코스닥도 같이 시원하게 빨갛게 급등되고 있죠. 환율도 급락해서 1달러당 1,229원 하고요. 1달러를 1,290원 고점에서 사지기로 사신 분들은 불쌍이지만 1,200원대 아래에서 미리 사신 분들은 아직 더 올라갈 기미가 있으니까 좀더 지켜보자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저 역시도 올해 안에 달러가 1,500원까지는 간다고 보는 입장이라서 달러를 한 푼도 환전하는 일 없이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정부가 은행 외화 LCR 규제를 80%에서 70%로 10%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5월 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70%로 제공해 은행들이 외화 유동성 수급에 선제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이어서 한국은행은 석 달간 무제한으로 돈을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첫 양적 완화가 시작된 거죠. 제가 볼땐 정부가 얼마 전까지 달러가 많다고 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통화 스와프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달러를 바로 풀진 않았는데 이번에 바로 푸는 것도 보면 그만큼 국내에 달러가 없다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돈을 찍어내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우리나라 원화가 세계 기축통화도 아니고 혹시나 가치가 많이 하락해서 예상치 못한 인플레와 100조 이상 육박하는 빚더미를 후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 과연 최선의 방법인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서, 요즘 주식이 싸다고 자녀 명의로 증권 계좌를 만들어서 우량주를 사주는 부모님이 많다고 하는데요. 뭐 지금 주가가 싸다고 생각해서 미리 사두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제 생각엔 좀더 기다려 보시고 코스피가 1,000선 포인트 아래로 더 내려갔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냐고 봅니다. 2008년 10월 24일 금융위기 때도 코스피가 1,000포인트가 깨진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박스권 모형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갔어요. 이번 코로나 사태는 IMF와 2008년 금융위기의 피해를 능가할 거라고 다들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은 한국에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제끼는 국내 주식을 개미들이 좋다고 다 빠져주는 형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지수가 많이 반등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실적입니다. 기업들이 매출이 늘어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투자로 연결되고 주가로 반영되는 게 제대로 된 지수인 반면에 지금처럼 기업들이 매출이 없어 직원들을 구조조정하고 무급휴직을 보내며 일정 금액의 임금을 반납하는 악재 속에서 코스피가 1,700포인트 이상 올라가는 건 일시적인 반등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2,000 이상으로 지수가 승승장구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적다고 보고요. 만약 우리나라가 방역을 잘해서 코로나 사태를 빨리 극복하더라도 세계 시장, 즉 글로벌 기업들이 안정을 되찾아야 서로 간에 문제없이 무역 거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산업의 특성상 우리만 괜찮다고 세계 경제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사태로 난리 마당에 우리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의 해외 공장 라인이 스톱되고 국내 기술자들을 해외 급파하는 것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올림픽을 1년 연기한 일본도 그렇고 지금으로 봐선 코로나 팬데믹이 수그러들지 않고 최소 6월은 지나야 종식이 될것 같은데, 물론 더 걸릴 수도 있고요. 국내 주식 시장에 한번더큰 폭의 하락이 오지 않을까 예상되니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봅니다. 보통 주식이 오르면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고 주식이 내려가면 환율이 오르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을 많이 해서 달러를 많이 벌고 외국인과 외국 기관이 달러를 가지고 와서 국내 주식에 원화로 바꿔서 투자를 많이 해줘야지 우리의 외환 보유고가 느는 것이지, 미국이 아무리 달러를 찍어내도 그것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으면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 및 모든 원자재의 결제는 달러로 합니다. 세계 경제의 화폐가 달러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부터 주식 팔고 달러와 금을 사두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달러가 하락하면 금값과 채권이 오르니까 좋잖아요. 달러와 금, 현찰이 각자 서로가 손실을 보완하고 메꾸게끔 포트폴리오를 짜드린 겁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감산 합의가 안 되는 이상 유가는 떨어지고 주식시장과 환율에 또 한 번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지 않는 이상 코스피나 다우, 유럽 증시는 또 한 번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식 투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 미국이 달러를 무제한 찍어내고 한국이 3개월간 원화를 막 풀더라도 올해 안에 환율은 1300원 이상 갈 것이다. 그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주식 투자는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해도 그때 늦지 않으며 가능하다면 주식보다는 금과 달러를 많이 매입하시고 현찰을 많이 마련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주위에 많은 공유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이강도 TV.